그 책자 속에 오늘 제가 할 얘기의 그 대본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졸리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또 화면에 보면 책자에 없는 게 있습니다. 없는 거는 사진 찍으셔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 설명회 오시면 기본적으로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 설명회에 가면 녹음하는 게 기본입니다. 녹음을 통해서 한번더 듣거나 아니면은 아이에게 들려주거나, 아이가 직접 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또는 이게 제가 설명회를 해보면 꼭 설명회를 한날 집에 가면 가정불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들은 얘기를 애한테 주입하려고 그러고 애는 싫어하고, 그래서 가정불화가 아빠하고 엄마하고 싸우고, 엄마하고 애하고 싸우고, 애하고 아빠랑 싸우고, 아니면 셋이 함께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좀잘 들어보시고요. 아무쪼록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하겠는데, 뭐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3월달 모의고사 우리가 봤어요. 봤는데 성적표가 언제 나옵니까? 4월 17일에 나옵니다. 4월 17일에. 그러니까 4월 17일날 애가 얘기하지 않아도 엄마들이 내놔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적표를 가져올 겁니다. 일단 제가 양식도 보여드리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고1이 있고 고2가 있고 고3이 있는데, 고1, 고2, 고3, 고2 서울시교육청에서 출제를 했죠. 그래서 문제의 퀄리티가 작년 수능보다는 안 좋습니다. 그래도 웬만한 모의고사 문제보다는 좋은 그런 건데, 문제는 고1 애들은 중3 과정을 풀어본 거고요. 고2는 고1 과정이고 고3은 고2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냉정히 말하면 고1 애들의 그 성적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중학교 성적이니까. 그리고 고2나 고3은 이제 지난 겨울방학 때 얼마나 공부했냐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는 우리가 사실은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지금 뭐 출제 개념을 설명을 해도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애들은 알겠죠. 애들은 알지만 자기가 안 풀어본 것도 모르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책자에 의존하기로 하고 제가 원칙적인 것만 설명드리겠는데, 고3이요. 고3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고3들이 문제를 풀었지만 이번 고3 모의고사는 EBS 수제 연계가 안돼 있습니다. 그왜 연계가 안 되냐는 거죠. 왜안 되냐? 그건 평가원이 서울시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너네 교육청은 EBS 교재에서 출제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네가 EBS에서 좋은 걸 출제하면 우리가 낼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내지 마라.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에는 EBS 교재가 연계가 안 됩니다. 연계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고3 이번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 그러니까 국어인 경우에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은 이번 수능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3 모의고사가 이제 3월에 있고 5월에 있고 7월에 있고 10월에 있는데,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은 실제 수능에 안 나온다. 국어인 경우는 유형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도. 그런 걸 아시면 되는데, 고1, 고2 문제에 나왔던 지문은 수능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올해 고3 애들은 이제 이번 내일이나 모레 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주말이라든가 이번 고2나 고1 국어 시험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문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종종 수능에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고3 거는 오히려 안 나와요. 오히려. 왜냐면 3월달 모의고사는 1월에 출제합니다. 그리고 항상 방학 때 교사들이 놀기 때문에 방학 때 출제하거든요. 근데 평가원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는 학기 중에 출제합니다. 6월 거는 4월에 출제하고 9월 거는 7월에 출제하는데, 문제는 6월달 모의고사 문제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9월보다 오히려 6월 게더 좋아요. 이유가 뭐냐면 6월달 출제위원들이 베테랑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3월달 고1, 고2, 고3 모의고사는 교사들이 내는 거지만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하고 9월 모의고사는 교사와 교수가 냅니다. 그래서 싱크로율 자체가 6월 모의고사 문제하고 실제 수능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모의고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는 6월 고3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월달 학평, 우리가 이제 시험 보지 않았지만 이 가채점 점수가 있는데 해마다 가채점이요. 이게 거의 정확하거든요. 근데 2022년부터 가치점 점수가 안 맞습니다. 저희만이 아니고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 뭐 종로, 진학 다 안 맞아요. 이유가 뭐냐면 선택 과목제가 되면서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예상 가져올 뿐이지 맞다고 자신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가끔 그러죠. 제가 이제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국어 선생님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 가운데 어쩌면 젊으신 어머님들은 아마 제가 EBS 강의를 할 때 국어 대학간 어머님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구치닭번 손으로 오세요. 구치닭번. 예, 구치닭번 분들은 아마 제가 EBS 할 때 예, 그때 제가 36살 때 젊을 때였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해보면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국어를 잘하냐. 국어를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국어를 잘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에는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 가운데 국어를 제일 못해요. 라는 애가 있는가 하면 우리에는 수학을 못해요. 우리에는 영어를 못해요. 우리에는 사탐과 탐이 안 돼요. 어떤 애가 제일 위험한 애일까요? 지금 제가 국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국어, 영어, 수학을 못하는데 뭐를 못하는 애가 제일 위험한 애일까요? 국어를 못하는 애가 위험한 애입니다. 왜냐하면 수학이나 영어나 사탐 같으면 성적 진보가 빨라요. 근데 국어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안 해도 잘 안 떨어지는 그런 과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국어를 잘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단어 외우고 문제 풀면 성적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리고 어려서 독서를 많이 한 애들은 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휘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 공부를 잘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어휘력이 뛰어난 겁니다. 어휘력. 단어 실력이 뛰어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단어를 외우지 않죠. 얼마 전에 그거 봤죠. 뭐 심심한 사과라는 논쟁. 어휘력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국어도 우리에는 문학을 틀려요. 우리에는 비문학을 틀려요. 누가 더 위험한 입니까? 우리에는 틀린 거 보면 문학이에요. 이런 엄마가 있고 우리에는 틀리면 비문학입니다. 특히 과학 지문은 어려워요. 이런 애가 있습니다. 어떤 애가 위험한 입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가운데 국어를 못하는 애가 제일 위험하다. 국어 중에서도 문학과 비문학 가운데 뭘 못하는 애가 위험하냐면 문학을 못하는 애가 위험합니다. 왜냐면 그 아이는 자기 마음속에 옹고집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보고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틀린 줄 알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틀렸다고 바닥바닥 우깁니다. 특히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학도 시, 소설, 수필, 고전시가 고전문학이 있습니다. 뭐를 많이 틀린 애가 제일 위험한 애냐면 현대시입니다. 우리에는 현대시를 많이 틀린다면 걔는 정말 치유하기가 어려운 애인데 치유하는 방법은 꾸준히 공부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배가 부르는 것처럼 성적이 안 오르면 시간 내서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어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통과합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우리가 문제 풀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자, 수학이요. 수학을 못하는 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학을 못하는 애. 우리는 수학을 못해요. 그럼 수학을 못하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하든가 아니면은 때려서라도 시키든가.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주도형 공부. 이건 사실은 우리 미성년자에게 자기주도적인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누가 스스로 와서 공부합니까? 시켜도 안 하는데 때려서라도 시켜야죠. 근데 학교 수업이 있고 학원 수업이 있고 인터넷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과외 공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은 뭐가 제일 적당합니까?
예를 들면 수학의 인간 강사 제일 유명한 애가 누굽니까? 수학 최치열? 최치열강? 누구죠? 그 키 크고 현우진 그 다음에 정승재 이런 분들이 유명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강의 듣는다고 실력이 늘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직문직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현장에서 뭔가가 부대껴야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학은 인강보다는 과외나 아니면 학원 수업이 더 훨씬 낫고 학원도 대단히 수업은 의미 없습니다. 학원은 수수정예로 가는 것이 수학은 제일 좋은 것이고 영어는 어떻죠? 영어. 영어는 인강으로 충분합니다. 사회탐구도 인터넷 강의도 충분한데 사회탐구는 강의를 안 들어도 되긴 됩니다. 사회문화 같은 건 듣긴 들어야 돼요. 경제 같은 건. 과학은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 같은 건 인강으로 가능하지만 물리 같은 건 가서 현장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사실은 가장 관건이 뭐냐면 고3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은 관건이 무슨 과목을 할 거냐가 관건입니다. 내가 문과냐 이과냐. 요즘에 문과 애들 아주 참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이과 애들한테 치여가지고 아주 참담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택 과목이 수학은 세 개예요, 그죠? 확률과 통계가 있고 미적분이 있고 기하가 있습니다. 뭐라는 게 옳을까요? 해마다 뉴스에는 미적분 선택자가 유리하다고 나오죠. 근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적을 내고 보니까 미적분이 잘 나오는 거지 공부의 양은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확률과 통계가 3발 자전거를 타는 거라면 미적분은 오토바이크를 타는 겁니다. 그만큼 격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괜히 문과 지향적인 아이가 편점수가 잘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미적분을 하면 그건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근데 점점 사회탐구 선택자가 미적분 선택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우왕좌왕하다가 선택을 하고 나중에 후회스럽죠. 그래서 문과 지원자들은 그냥 확률과 통계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고1 때부터 그렇게 마음먹고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기하는요. 기하는 점점 인원수가 줄고 있습니다. 기대보단 많이 안 늘어요. 그래서 저는 이과 지원자들은 미적분을 하시고 문과 지원자들은 확률과 통계하는 게 제일 무난하다. 고1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애는 문과인데도 수학을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 애는 연고자는 그냥 아주 가볍게 갑니다. 그런 애는 미적분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이하는 가능하면 확통하는 것이 훨씬 낫다. 수학. 그리고 수학은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서 꾸준히 공부했을 때 국어는 이렇게 그래프가 완만히 올라가는데 수학은 어느 순간에 팍 치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항상 객관식 맨 끝에 문제, 주관식 맨 끝에 문제가 어려운 거죠. 특히 30번 같은 문제는 웬만한 실력자의 소유자면 포기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고1, 고2는 아니고요. 고3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학이었고요. 영어. 영어는요, 누가 제일 위험하냐면, 그 제가 해마다 경험하는 건데, 외국서 오래 살다 와서 평소에 영어를 잘한다고 소문났던 아이. 수능날 꼭 3등급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영어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지금 뭐 송파도 그렇지만 학원계를 보면 영어학원 매출이 안 나와요. 수학학원 매출은 잘 나옵니다. 국어학원도 잘 나와요. 근데 중등부 영어학원은 잘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때 영어를 끝내고 고등학교 와서는 수학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영어는 꾸준히 영어나 국어나 언어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지 않으면 성적이 확 떨어지는 수가 생깁니다. 그런 방법 말씀드리고요. 고1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1 영어 출제 경향 넘어갑니다. 책자 참고하시면 돼요. 오답률. 이거는 남들과 내가 동료의 인간인가 나는 별난 인간인가 알 때 이거 보시면 됩니다. 남들이 틀리는 걸 틀리면 나는 비슷한 인간이고 남들이 안 틀리는 걸 내가 틀리면 난 이상한 인간입니다. 그걸 보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고2는요. 설명회 오늘도 제가 미루어 시작한데 설명회를 가면 고1 애들이 고1 학부형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그 다음 고3이 오고 고2가 제일 조금 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건
기대감의 차이와 긴장감의 차이겠죠. 고1 엄마들이 많이 오는 것은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요. 고3 엄마들이 많이 오는 건 긴장감이 크기 때문인데 고2 엄마들이 안 오는 건 관심이 없기 때문이지만 중간 다리이기도 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고1 학부형이다. 고2이다. 고3이다. 이상하게 오늘은 다 셋이 똑같으네. 송파고는 똑같은가 봐요. 네. 고2 점수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고2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고1하고 결과적으로 공부의 방법은 똑같다고 말씀드렸고 고2가 넘어갑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지문들이 나오잖아요. 이 지문들 나오는데 이 지문들은 고3이 꼭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국어 나왔고 수학 나왔고 다 비슷한 얘기니까 쭉쭉 넘어갑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넘어가니까 서운하긴 하지만 책자에 있으니까 참고로 할 거고 고3으로 갑니다. 고3 이 등급 것도 실제로 안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학력평가인데 여기 보시면 장소산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 시 올해 수능에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저건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는 시예요. 이대봉전 나올까요? 안 나온다니까요. 모의고사에 나오는 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EBS 특강 연계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신문에 일제히 올해 수능 시험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원장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그 중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EBS 체감 연계율을 올리겠다. EBS 이제 연계율은 몇 프로예요? 50%예요, 50%. 50%인데 이거를 체감 연계율을 올리겠다.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하기를 70%를 올린다는 거냐? 그러니까 50%를 그냥 두고 올리겠다. 이거 한국말이에요, 영어예요? 50% 연계율을 두고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EBS를 본 애와 EBS 교재를 안 본 아이를 명쾌하게 구분하겠다. 다시 말하면 EBS 교재의 문제를 변형을 많이 하지 않고 거의 숫자만 바꾸는 식으로 내겠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교육을 막아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 수능시험은 옛날보다 EBS 교재를 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제가 평가원장의 말을 그대로 녹취해 온걸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오답률 높은 문항들 등급대별로 다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은 선택 과목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문과생들은 확 통하는 게 낫고 이과생은 기하보다 미적분이 낫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일부 사회탐구 애들이 미적분을 고릅니다. 이건 저는 현명한 생각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볼까요? 이런 것들은 뭐 고득점 문제. 30번은요 웬만하면 요 지금 세 문제 나왔잖아요. 공통 22번 요 문제가 늘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관식이고. 근데 이 문제는 웬만큼 수학을 잘하지 않으면 포기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포기한다기보다는 나머지 문제 다 풀고 시간 남으면 풀고 시간 안 남으면 풀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고요. 영어인 경우는요. 오답률 문항은 통과할게요. 영어인 경우는 작년에 영어가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죠. 왜 어려웠을까요? 작년에 무엇 때문에 어려웠다고 뉴스에 나왔을까요? 작년에 듣기 평가 속도가 빨랐다라고 나오죠. 그럼 올해는 분명히 듣기 평가 속도가 느릴 거예요. 작년에 Good morning, how are you? 이랬다면 올해는 Good morning, how are you?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 심리가 그런 거거든요. 문제 출제 항상 퐁당퐁당 원칙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듣기 평가를 그렇게 느리게 하면 애들이 잘 풀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다른 문제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런 양상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근데 사실 3월 달 모의고사 문제 가지고 올해 문제가 어려울 거냐 쉬울 거냐 예상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한번 예상해 보는 것도 재미로 그냥 예상하는 거죠. 있을 수는 없어요. 빈칸처럼 문제가 어렵다는 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답률 나와 있고, 자, 학력평가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몇 등이냐 이거예요. 근데 등수 비교는 뭐하고 합니다. 작년 11월 달에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를 우리가 봤잖아요. 고2 애들이, 그죠? 올해 고3. 그거랑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작년 11월 문제는 성적은 지난번에 해커가 유출돼서 많이 보셨죠. 우리의 것도 봤고 남의 것도 봤고 다 봤습니다. 지금 뭐 시중에 다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등수 비교라는 거예요. 등수. 내가 몇 등이었다. 근데 전국 등수는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 학교 등수가 제일 의미 있어요. 그냥 졸업생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점수, 등수를 좀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3월달 시험은 내가 어떤 파트가 약하냐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약하냐. 약한 부분을 보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쯤에는, 아마 지금쯤 어머님들이 또는 아버님들이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도 면담을 했을 거고, 애를 통해서 이번 시험 망쳤다 안 망쳤다 들었을 거기 때문에 아마 학원을 갈아치운가 말든가, 이 학원 저 학원 과외 강사를 계속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지금 또는 인강을 갈아타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나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 거를 고민하는 시기가 지금 3월이라는 것이고요. 또 3월 학교는 여기 썼지만 실제 난이도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난도에 아마 오늘 인터넷이나 내일 신문에 일제히 아마 입시 전문가들의 예상이 실릴 거예요. 오늘 제가 전화를 여러 통 받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가 막 떠들었어요. 무슨 과목은 쉬울 거고 무슨 과목은 어려울 거고, 난이도 예측은 의미 없지만 물어보니까 답변을 한 거죠. 근데 맞을 듯이 모르지만 마음대로 떠들었으니까 그 신문은 믿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제가 한 얘기만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답노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애가 정상적인 고3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고3인지를 알려면 오늘 저녁 집에 가서 또 가정불안을 유발시킵니다. 애한테 물어보세요. 너 오답노트 만들었니? 아니요. 그런 건 비정상입니다. 만들었어요. 그건 정상입니다. 왜? 오답노트만 모아서 수능장에 가도 엄청나거든요. 왜냐면 모의고사 때 틀린 걸 수능 때 틀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오답노트 꼭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과목별 학습 계획을 세워야죠. 국어는 독해력을 키우는 거, 수학은 문제풀이 개념 등등 나오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 애가 지금 이제 고3 얘기합니다만은 고2 얘기로 돌아갑니다. 고2가 정상적인 고인지 비정상적인 고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은, 아까 고3은 오답노트 만들었니 물어보는 게 비정상과 정상의 차이인데, 고2는요 만들었니를 물어보시면 안 되고 너 혹시 고3 문제 풀어봤니?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정상적인 고의라면 고3 모의고사 문제는 적어도 국어와 영어를 풀어봤어야 됩니다. 안 풀어봤던 그 아이는 비정상적입니다. 그럼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면 또 가정불화 생기는 거예요. 가정불화 유발자인데. 근데 또 하나 까먹기 전에 얘기하는데요. 꼭 여기 지금 아버님들이 많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버님들이 많이 올 줄은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버님 손 들어보세요. 제 눈에 띄는 거 지금 꽤 여러 번 오신 것 같은데, 아버님들하고 애에 대한 성적을 공유하셔야 돼요. 이게 아버님들의 특징은 제가 설명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정에 충실하지 않고요. 결과에 목매기 때문에 애 성적이 안 나오면 엄마까지 잡아요. 넌 집구석에서 뭐 했냐고 그러고, 나는 돈 버느라 애쓰는 동안 너는 애 관리나 해야지 어디 싸돌아 다니냐고 그러고 막 험한 말이 나오는 게 요즘 아버지들 중에 일부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3월달 모의고사 볼 때 성적표가 나오면 아빠하고도 공유를 하고, 또 남자애들은 엄마 말 잘 안 듣거든요. 아빠를 듣니까 이렇게 전 역할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갈구는 역할을 하고 엄마가 위로하는 역할. 근데 대부분 가정은 엄마가 갈구고 아버지가 위로하잖아. 안 그런가요? 물론 제가 속으로 더 바라는 것은 둘 다 쌍으로 갈구는 게 제일 좋은데, 왜냐면 애들은 제가 유튜브에 나가서도 이제 외치잖아요. 애들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의심과 갈굼의 대상이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저 신념의 변화가 없습니다. 애들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애들을 길러봤지만, 애들은 믿으시면 안 돼. 달래 미성년자겠어요? 믿으시면 안 돼요.
아무튼 그리고 이게 이제 미적분 선택자가 증가했습니다. 많이 증가했는데 맨 밑에 보세요. 2023 수능에서 사회탐구 선택 중에서 미적분과 기하 선택자가 5.8%와 9.3%니까 저거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겁니다. 저럴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어려운 과목을 해요. 쉬운 거 하죠. 문과는 미적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제가 수학선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수학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전부 다 그래요. 미적분보다 확 통하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성적표입니다. 보시면 고2, 고1 어머니 아버님들은 한 번도 못 봤을 것 같고요. 고2 어머님 아버님은 적어도 이런 성적표를 두 번은 보셨어야 돼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한 번도 못 보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적어도 1학년 때 모의고사 두 번 봤기 때문에 두 장은 봤어야 됩니다. 두 장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제일 잘 볼까요? 여기 이제 설명을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이게 몇 번 틀리고 맞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건 애들이나 중요한 우리가 볼 거는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기타 참고 자료.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국어 수학, 국어 탐구, 수학 탐구, 국어 수학 탐구를 해서 여기에 백분위가 나와요. 백분위라는 것은 뭐냐면 100명 가운데 우리 애가 몇 등 했냐고 보러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 백분위가 90이면 우리 애가 100명 가운데 우리 애 밑으로 90명이 있는 거니까 우리 애가 전교 10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숫자를 잘 봐야 우리 애가 성적이 올라갔나 내려갔나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점수는 문제가 어렵고 쉽게 따라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건 볼 필요 없고 여기 백분위가 올라갔으면 우리의 성적이 올라간 거고 백분위가 내려가서 우리의 성적이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백분위가 80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애랑 같이 살긴 글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으로 보내야 되니까 80 이상은 돼야 인서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는 보충학습 문항들 내가 뭐가 약하고 쉽고가 나오는 거를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성적표 이게 이거는 고3 거예요. 고3 거. 고3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나오는 것은 이건 고1 고2 거. 그냥 똑같습니다만 과목만 조금 다르죠. 과목만 다른데 역시 얘 고1 고2도 보충학습 필요한 문항이 있고 여기 백분위가 있고 얘는 비교적 여기 나오는 애는 잘하는 애입니다. 94, 92 나오는 애니까 쟤는 비교적 공부를 잘하는 애다. 저렇게 나오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 정도만 나와도 할아버지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맞고 틀리고 문항 분석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것만 연구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저게 언제 나온다고 3월께? 4월 17일날. 근데 애가 안 가져와요. 야 너 왜 안 가져와? 애도 답답하지. 아까 학교에서 찢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4월 10일에 내가 안 가져오면 그냥 조용히 담임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내시면 됩니다. 담임선생님 성적표 좀 보내주세요. 담임선생님이 출력해서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애하고 부딪히지 마세요. 아유, 고3 애들은 무서워요. 그러니까 부딪히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쭉 써놨습니다. 뭐는 뭐고 뭐는 뭐고 뭐는 뭐다. 이건 아버님하고 어머님 같이 앉으셔가지고 놓고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까 기타 참고자료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백분위예요. 백분위는 전체 수험생을 100명으로 간주했을 때 내 밑으로 몇 명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교육청 모의고사 1점표인데요. 원래 4월 12일 날 모의고사 봐야 되거든요. 근데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가 문제가 유출됐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성적표가 작년 그것 때문에 보안을 강화하느라고 5월 10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희한한 게 서울시 교육청, 부산 교육청, 인천 교육청은 전부 다 모의고사를 보고 채점을 평가원에 맡겼거든요. 경기도는 단독으로 했어요. 그게 뚫린 거죠. 뭐하러 별난 짓을 해가지고
뚫려가지고 난리가 났네. 아무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사설 모의고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설 모의고사는 학교에서 잘 안 봐요. 이건 온라인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많은 모의고사 가운데 몇월달 모의고사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6월이에요. 6월. 6월달 모의고사, 특히 6월 모의고사 가운데 평가원 모의고사가 중요한데 저걸 낸 사람들이 거의 수능 출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보면 6월달 문제하고 실제 수능 문제의 싱크로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책자에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어저께 발표한 내용. 어저께 발표한 내용을 제가 녹취를 해왔기 때문에 올해 고3 수능 시험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문영주라는 사람이 수능 시험 출제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얘기합니다. 질문이 뭐냐면 체감 연계율을 높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사람 말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문항에서 제 EBS 교재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재구성하는 정도를 이전보다 좀 약화시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엔 EBS 교재의 문제를 확 변형을 해서 출제를 했는데 변형하지 않겠다. 달리 말하면 유사도를 높여서 출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는 올해 고3 애들이 고1, 고2 때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래요. 말이 됩니까? 뭐 그러면 작년 고3들은 뭐 코로나 안 겪었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가 묻기를 그러면 올해 고3은 코로나를 겪었으니까 그렇게 EBS 교재를 똑같이 베끼면 올해 고1, 고2는 또 달리 원위치가 되나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말하기를 아닙니다. 올해 고1, 고1도 올해 고3처럼 체감 연계율을 높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EBS 교재를 그대로 베껴서 수능에 낼 겁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음. 이과 애들이 유리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점수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말하기를 대체로 이과 애들이 유리한 이유는 사회탐구보다 과학탐구가 어렵게 나오면서 과학탐구 표준점수가 높아서 이과가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탐과탐으로 나누지 않고 17개 과목을 통틀어서 가능하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딱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뭐죠? 지금은 사회탐구보다 과학탐구가 어려워서 과학탐구의 표준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과 애들이 유리하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그러지 않도록 표준점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과학탐구가 어려워서 사회탐구보다 표준점수가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가원이 할 수 있는 건 두 개잖아요. 과학탐구를 쉽게 하든가 사회탐구를 어렵게 하든가 하면 되는데 작년에 평가원에서 사회탐구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자 과학탐구와 표준점수가 똑같아지면서 문과 침공이 좀 약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신문에다 얘기하기를 얘기했어요. 올해 사회탐구 작년과 비슷하게 계속 어려울 듯.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사회탐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문과 애들에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야 표준점수가 잘 나와야 과학탐구랑 해결이 되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어떤 모의고사 문, 강사 모의고사 문제가 수능에 나왔죠. 지문이 똑같아요. 아마 그 영어였는데 조정식인가 이명학인가 문제가 똑같았어요.
그러자 기자가 질문합니다. 작년에 똑같았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가라는 말하기를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문제집은 다 점검을 해서 겹치는 걸 걸러내는데 영어인 경우는 외국 서적에서 베끼면 우리도 걸러낼 길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기로는 작년에 시중에서 파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학원 강사가 개인적으로 실시하는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걸러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만 이 범주를 자신이 특정해서 어느 학원부터 어느 학원 강사까지 점검한, 현우진 거 가져올래? 정세 거 가져오고, 강민철이고, 김동욱이고, 유대정, 이원준이고, 가져와서 볼래요?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어쨌든 자료들은 저희가 최대한 구입해서, 아니, 최대한이 아니라 모두 구입해서 검색을 하고 하겠다.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아마 올해는 어쩌면 인강 강사들 교재는 다 점검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들 최치열서부터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지 않겠나. 이런 평가원이 옛날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수능 문제 유출 시비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메가스타디에 있던 엘모 강사가 나온다고 찍은 지문이 몽땅 수능시험에 나오면서 그 강사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도 받고 나중에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만은 그때에 잠깐 일타 강사들의 개인 모의고사 문제를 평가원에 수집해서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또 한동안 안 하다가 올해는 좀 해보겠다는 얘기니까 아마 일타 강사들의 개인 모의고사는 올해는 검색을 하지 않겠나. 그러면 일타 강사건 검색이 되면 문제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풀어보는 게 좋죠, 그죠? 네, 풀어보세요. 아무튼 평가원이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근데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거는 아니 한국 강사가 한두 명입니까? 특히 영어인 경우는 이게 외국어를 베끼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요. 좀 전에 그 얘기했던 메가스터디했던 엘모 강사가 누굽니까? 뉴스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현재 UAE 부사장으로 되어 있던데 그분이 접니다. 공사학번 있어요? 공사학번? 공사학번 여기 있을 리가 없죠. 그때 9시 뉴스에 본 뒤통수로 나와가지고 저는 결백합니다 외치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돈 많이 벌었어요. 쪽집게 강사로 소문 나가지고. 그러니까 가끔 한국 강사는 경찰에 끌려갔다 오는 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이런 얘기 합니다. 초고난도 문항은 내지 않겠다. 소위 킬러 문항은 내지 않겠다고 평가하죠. 근데 킬러 문항을 안 내면 쉬워지느냐? 죽은 킬러 문항을 어렵게 하면 쉬운 거 아니죠. 그죠?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저께 얘기했던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국어가 작년에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국어가 쉬웠죠. 수학이 어려웠죠. 그래서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11점가량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학 짧은 애가 유리했고 국어 짧은 애가 불리했습니다.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평가원에 물어봤습니다. 올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니까 평가원에 말하기를 쉽지 않다. 근데 어쨌든 수학을 쉽게 할 수도 있고 영어, 국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수학을 쉽게 하긴 만만치 않을 거고요. 아마 국어를 좀 어렵게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사탐이 좀 어려울 거고 국어는 작년보다 어려울 것 같고 영어는 작년보다 조금 쉬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느낌이지 뭐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험생들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고민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저 그림이 나오잖아요. 저 그림 어땠습니까? 잘 그렸습니까? 잘 그렸다 해주세요. 제가 그린 겁니다. 지금 제가 화가인 줄 알죠? 그게 아니고요. 제가 챗GPT
인공지능에다가 제가 욕을 했습니다. 고뇌에 빠진 고등학생의 모습을 그려줘. 그랬더니 저렇게 그려놨습니다. 그 달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다가 얘기하면 그려줍니다. 뭐 남녀 사이에 갈등하는 중년 남성을 그려줘라 그려줍니다. 이유는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올해요, 어쩌면 국어 영역 지문에 ChatGPT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념을 모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어쨌든 자, 내신 신경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거는 고1, 고2는 무조건 신경 써야 되고요. 고3은 지금쯤에 이제 고민을 해야죠. 신경 쓸 놈이 있고 안 쓸 놈이 있는 거죠. 등급이 4, 5등급으로 까는데 내신 신경 써야 뭐 하겠습니까? 그 친구는 정신 모집해야 되니까. 근데 요거 내신 신경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는 우리가 누구랑 면담을 통해서, 담임선생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적어도 지금쯤에는 담임선생님하고 면담을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근데 카톡으로도 면담을 하세요. 수시에 갈까 정시에 갈까 어디에 가야죠? 저건 선택의 여지가 없죠. 수시에 다 몰빵을 한 다음에 안 되면 정시에 가는 거지. 나는 정시에 갈래. 그러면 그건 사실은 잘 망가집니다. 왜냐면 내신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면 학교 수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정시도 망가지게 되니까, 인식적으로는 수시에 넣었다가 안 되면 정시에 가는 건데, 근데 어디에 가는 게 더 쉬워요? 수시가 쉬워요? 정시가 쉬워요? 제가 참 한입 가지고 도말하기 너무나 어렵긴 한데, 제가 작년만 해도요, 수시가 쉽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제가 말을 바꾸려고요. 정시가 쉽다. 왜냐하면 정시가 대폭 늘어난 데다가 애들이 불안하니까 전부 다 수시에 올인하면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수시에다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시에 자원이 없는 거예요. 저희 회사가 UAE잖아요. UAE는 어플라이를 가지고 있죠. 어플라이,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하니까 몽땅 저희 회사를 통해 접수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컴퓨터를 보고 있으면 숫자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숫자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애들이 접수를 안 해요. 그래서 마감날 하겠지. 마감날도 안 해요. 그럼 마감 시간 임박하면 하겠지. 그래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막 낙담을 했습니다.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수시에 혹시 떨어지셔도 불안해하지 마시면 담대하게 마음을 가지고 정시에 가지 뭐. 특히 이과 애들은 지원자의 폭이 넓기 때문에 문과로 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문과 애들의 수시 합격률은 높고요, 이과 애들의 수시 합격률은 낮아요. 이유가 뭐냐면 문과 애들은 내가 정시까지 가면 이과 애들이 문과 친구가 하니까 나 떨어지겠지. 그리고 쫄아서 수시 모집을 안정 지원을 했고, 이과 애들은 뭐 수시에 안 되면 정시에 가지 문과로 해서 팡팡 짓는 결과 문과 합격률은 높고 이과 합격률은 떨어졌어요. 올해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입시가 작년도 입시랑 거의 똑같아요. 학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건 이미 결정이 됐죠. 그죠? 학종. 탐구 과목 어떻게 대비하나. 탐구는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냥 문과는 3개 중에 2개, 이과도 3개 중에 2개 하시면 됩니다. 이과는 물리 빼고 나머지 3개 중에 2개. 생명과학, 화학, 지구과학 가운데 1, 1, 1 가운데 2개. 문과는 뭐 하면 됩니까? 천하가 윤리하고 사회문화하고 한국지리 가운데 2개 하시면 돼요. 근데 골치 아픈 게 있죠. 사회문화가 최근에 점점 어렵죠. 특히 뭐가 어려워요? 도표 문제가 어려워서 이 머리가 나쁜 애들은 사회문화 하시면 안 돼. 도표 문제가 점점 어려워졌어. 근데 머리가 나쁘고 좋고는 엄마들이 보면 알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나가서 늘 얘기하지만 애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엄마 책임이 크다. 왜? 엄마의 X 유전자 염색체에서 머리가 길러지기 때문에 엄마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반드시 애도 공부를 못한다. 이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남자들은 전혀 마음 느긋하게 계시면 돼. 엄마들이 문제.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에 나오는 염색체 DNA가 그 대뇌피질을 만들면서 애 이성을 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감성적인 건 아빠를 낳게 되어 있고요, 지성적인 건 엄마를 낳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건 엄마 책임이 99.9%라고 논문에 나와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환경적 요인이 크다, 이렇게. 제가 볼 땐 그건 그냥 하는 얘기 같고요. 머리.
그 책이 있어요. 유전자 로또란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유전자 로또. 그 책 보시면 삶이 우울해. 모든 게 정해져 있어요. 넘어갑니다. 다음. 논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논술은요,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학교 확률이 높지 않아. 근데 내신 안 좋고 학종으로 안 가면 수시에 갈 길은 논술밖에 없죠. 근데 논술은 약간의 복불복 기운이 있어가지고 못 쓰는 것 같은데 붙은 경우가 있고 잘 썼는데 떨어진 경우도 많아서 애매합니다. 근데 점점 논술 보는 인원수가 줄죠. 근데 올해 고2는 4월달쯤에 발표할 건데 논술 보는 인원수가 조금 늡니다. 그러니까 조금 늘어요. 학원 인간 과외 얘기했죠. 학원 인간 과외. 수능에 전념 학종도 오케이. 둘 다 해야 되고요. 일반 전형 지역인재는 여기 계신 분들 해당 사항 없어요. 지역인재는 지방 애들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애가 공부를 만약에 많이 못하면 지역인재라도 대학을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사를 가셔야 돼요. 경기도권 밖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올해 중3까지는 고등학생, 고등학교만 지방서 나오면 되는데 올해 중2부터는 중학교도 지방서 나와야 돼요. 이미 얘가 중2보다 높으면 이건 글른 전략이. 작년에 보면 이게 작년에 어떻게 전개되냐라고 하는 건데 주요대 경쟁률은 우리 책자 앞에 나와 있고요. 학년인구가 감소했죠. N수행이 늘었습니다. 고3 교과 전형 내신 가지고 가는 애들의 지원이 감소했습니다. 왜? 재작년에 엄청 늘었다가 와장창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지원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약대가요, 생각보다 덜 몰렸어요. 그럼 올해는 더 몰리겠어요. 여기 저 써놓지 않았지만, 치의, 한의과 플러스 수의과가 많이 올라갔어요. 수의과. 아마 앞으로 그 개새끼 문화가 이렇게 딱 되면 좋을 거예요. 반도체공학과. 이것도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지 않죠. 이게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거든요. 여기에 과에 들어가면 무조건 취업되는데 요즘 애들은 차라리 저기에 가느니 그냥 지방대 약대 가겠다 이런 것들이 많아. 예를 들면 서강대 반도체공학과를 나오면 SK하이닉스의 취업 보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연세대 반도체공학과 나오면 걔들은 삼성 SDS의 취업 보장입니다. 근데 애들이 안 가요. 제가 왜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하냐면요. 취업된다 하더라도 고려대학에 반도체공학과 나오면 SK하이닉스 가는데 SK하이닉스가 어디 있어요? 경기도 이천에 있잖아. 삼성전자 반도체는 수원에 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시골 가서 근무할 거 거기 뭐 하러 가냐. 근데 옛날에 그 채용 조건형 계약과 가운데 사이버 국방학과라고 있어요. 고대. 그거는 나오면 사이버 전문가가 되는데 그건 또 군사학과이기 때문에 의무 복무, 군대에서 의무적으로 7년간 근무해야 돼. 애들이 안 가요. 처음엔 엄청 가더니. 근데 그 과는 갈만합니다. 그 과 잠깐 홍보를 해드리면 7년간 대위로 예편하는데 그동안 석사과정을 나라에서 보내주고요. 그 7년 마치고 나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 갈래? 군대에서 말뚝보 갈래? 아니면 국가정보원으로 갈래?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등록금 하나도 안 내고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정시 모집은요.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모의지원. 작년에 모의지원이 아주 난리였어요. 근데 모의지원은 제일 큰 업체가 어디예요? 참고로 저는 UA 직원이에요. 모의지원 가장 큰 업체가 어디예요? 진학사예요. UA 직원이 저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게 워낙 애들이 몰리다 보니까 인플레가 돼서 성적이 과잉으로 높아지면서 애들이 쫄아가지고 다 바꿨어요. 그래서 모의지원이 작년에 안 맞았어요. 올해 어떨 거냐? 올해도 안 맞을 거예요. 근데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드의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업체 그만하지 마시고 한 두 개나 세 개를 해서 한번 골고루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향 지원자가 많아서 올해는 약간 상향 지원자가 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용기 있게 지원하시면 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대 교과평가. 서울대가 내신에 교과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저것도 크게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담대하게 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우수자들이 수시에 붙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기관들이 저거 체크를 잘 못했어요. 체크한다고 했는데 뭐 광고에는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허수지원자를 걸러내고 뭐 다 나오는데 틀렸어요. 용서를 빌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대가 엄청 낮아졌어요. 교대가. 경인교대가 평백 50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평백이 뭐예요? 평균 100분의 50%는 4.5등급짜리가 경인교대에 붙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거.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요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겁니다. 뭐냐면 문과에들은 수시에 많이 붙었는데 이과에들은 수시에 많이 떨어졌다.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를 설명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과에들이 문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게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갈 정도이면 연고대 낮은 문과대학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넘어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교과평가 영향은 별로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냥 커트라인 선상에서만 의미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대가 왜 성적이 낮아졌느냐라고 하는 건데 올해부터 이제 서울대가 요강이 바뀌죠. 서울대가 작년까지는 과탐 2를 하나는 해야 지원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1만 해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1원에서 지원하면 대부분 떨어지겠지. 이유는 1, 2를 하면 3점을 가산점을 준 데서 3점이 엄청나게 큰 점수이기 때문에 2를 안 하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1원에서 만점 정도를 맞아야 서울대학 정시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차 지원 얘기들은 좋은 대학만이 아니라 낮은 대학들도 교차 지원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올해도 아마 엄청나게 많이 할 건데 재작년과 작년 차이가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교차 지원을 하는 애들이 많이 붙었거든요. 작년에는 교차 지원하는 애들이 많이 붙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재작년에는 교차 지원하는 애가 많이 붙었는데 올해는 좀 덜 붙었을까요? 이유는 아까 제가 답을 말씀드렸어요. 뭐죠? 사회탐구가 어려웠기 때문에 문과과 표점 차이가 별로 안 나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 그러니까 내신 가지고 가는 건데 교과 전형도요. 2등급 때도 교과로 갈 수 있어요. 최저가 있으면. 그건 작년도 어디가 같은 걸 보시면 성적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3 애들이 코로나를 겪고 뭔가 소극적으로 지원을 했다. 뭔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지원하면 꼭 붙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저희가 좀 후딱후딱 넘어가지만 이건 집에 가서 꼭 열심히 보셔야 돼요. 종합전형. 근데 종합전형은요, 교과와 비교과잖아요. 근데 최근에 종합전형은 교과의 위력이 너무나 커졌어요. 즉, 내신의 위력이 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올해부터는 자기소개서 안 받고 독서활동 반영 안 하고 수상경력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더더군다나 내신의 위력이 클 겁니다. 중요한 거 하나 보여드리죠. 우리가요, 우리나라가 국력이 세계 몇 위냐면 12위예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 유학 가려면 어떻게 했냐면 SAT 1, 2를 보거나 아니면 토익, 토플을 봤죠.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해서 미국 대학들이 수능 성적을 가지고 애들을 뽑아요. 그만큼 미국 대학 가기가 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학은 뭐 저도 모르는 대학이 많은데 이런 대학들은 수능 가지고 뽑고요. 이런 대학은 수능과 내신 가지고 뽑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수능 가지고 미국 대학을 간다. SAT를 안 봐도 갈 수 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몇 점대가 가느냐?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수능 끝나고 바빴습니다. 왜냐면 미국 대학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우리나라 수능 몇 등급은 니네 대학으로 어느 정도 레벨이라는 알려줬는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영어라 제가 그냥 한글로 써왔어요. 뉴욕 주립대 빈햄튼 같은 대학은 저 수 2-502가 뭐예요? 빨리 맞춰보세요. 수학 2등급에서 5등급짜리들이 영어 2등급 이렇게 되면 경영생학 이런 과에 뉴욕 주립대에 갔다는 거예요. 미국 대학이 얼마나 애들이 궁하면 저렇게 스토니브룩 같은데 영어 2, 4등급, 영어 수학 2, 4, 영어 1등급이면 이런 데 갈 수 있잖아. 뉴욕 주립대 알바니 6등급이 붙었네. 영어 2등급 이런 과에 붙었고요. 아이오와 주립대학은 수학 3에서 5등급, 영어 2등급이 컴퓨터, 이게 참 웃기는 거죠. 미국은요, 미국인이 아니면 수의학과 못 가거든요. 근데 아이오와 주립대학은 뽑아요. 저런 데 나오면 한국에서 수의사 시험 볼 수 있거든요. 사우스코다 주립대학 같은 경우도 있고, 항공조정이 유명하죠. 테네시 공대도 있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제일 유명한 대학은 로체스터 공과대학, 우리가 RIT라고 하는데, 이런 데 보시면 수학 1, 3등, 여기는 성적이 좀 높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고민할 거 아니고요. 한국 대학 다 떨어지고 나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저도 친구들한테 많이 보냈습니다. 야, 괜히 한국 써지 말고 유학 보내라. 이거 말고도 모든 게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좀 뭐랄까 뿌듯함도 있어요. 우리나라 수능 시험으로 미국 대학을 간다. 정말 신기합니다. 더 늘 거예요, 앞으로 대학들이. 그다음에 지금부터는요, 우리 1년 동안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행동 강령입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는 뭐냐? 수능은 점점 강해지게 돼 있다. 이과에들은 유리하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올해 고1에들은 아직 계열을 안 정했죠, 그죠? 7월 달에 이제 선택 과목을 정하면 계열이 나오는데, 저는 당부하건대 웬만하면 이과로 가세요. 대한민국 사회는 앞으로 향후 50년간 이과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과를 다니다가 문과로 돌기는 쉬운데 문과에서 이과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 근데 학교는요, 문과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할까요? 근데 그런 시즌 마시고 이과 간다고 우겨서, 그리고 그러다 안 되면 그냥 문과로 돌면 됩니다. 근데 이과에서 문과는 쉬운데 문과에서 이과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신, 고1, 고2는 내신은 무조건 잘하게 되고요. 논술고사, 논술고사 앞으로 위력은 여전합니다. 인원수가 줄지만 논술을 할 수밖에 없는 애. 근데 논술고사를 보려고 마음먹으면 방법은 뭐냐면 학원 가야 됩니다. 논술 학교 준비가 안 돼. 그리고 이과 애들은 수학이기 때문에 논술 준비를 안 해도 논술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문과 애들은 적어도 고2 정도가 되면은 논술고사 준비를 하셔야 되고 글씨도 잘 써야 되는. 학생부 비교과는 약화되면서 학종은 교과 정성평가의 형식, 즉 학종도 내신의 유력이 커지게 돼 있다. 고등학교 선택과목, 요게 아주 올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게 뭐냐면 각 대학들이요, 모집 단위와 연관된 과목을 이수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대를 가는 애가 물리학 2를 안 하면 그 애는 감점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대학이 서울대, 연대, 고대, 중앙대, 경희대, 성대, 연세대 이런 대학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입니다. 예를 들면 의과대학 간다는 애가 생명과학 2를 안 하면 감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과는, 어떤 대학은 수학을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를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점수를 주는데, 어떤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을 잘못 짜가지고 미적분을 들으면 확률과 통계를 못 듣게 되어 있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들은 피해를 보는 겁니다. 물론
대학에서 그 학교 교육과정을 보고 아 얘는 들을 수 있는데 안 들은 애인지 들을 수 없는데 못 들은 애인지를 구분은 내지만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게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특. 이게 정말 중요해졌어요. 세특. 근데 세특은 누가 쓰는 거예요? 선생님 중에서도 교과 담임 선생님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교과 담임 선생님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학종으로 가려고 마음 먹으면 담임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애가 누굴까요? 뚱뚱한 애? 못생긴 애? 돈 없는 애? 성질 들어온 애? 그런 게 아닙니다. 교사들이 싫어하는 애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의 없는 아이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예의 없는 행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동은 뭐냐? 내 수업 시간에 다른 거 하는 놈. 아니 내가 세계사 선생인데 내 앞에 수업하는데 앞에 앉은 놈이 사회문학책 딱 꺼내놓고 공부하고 있으면 열불이 나죠. 근데 그럼 그 아이를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학생부를 잘 써주겠습니까? 절대로 잘 안 써주죠. 그러면 하나만 삐끗해도 사정관들은 학생부를 쭉 보기 때문에 하나만 삐끗해도 아 얘는 문제가 있구나.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국어영어 수학 사회과학은 애가 성적이 월등한데 은미체 CCC 이거 결정적으로 대학에서 싫어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특은요. 그럼 세특을 잘 쓰는 방법 뭐냐. 첫째 시험을 잘 본다. 둘째 수업 시간에 깨 있는다. 이 두 개만 준수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블라인드 평가. 가끔 이제 그 명문고 애들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는 사정관들이 학교 이름을 가려도 알아줄 거야. 예를 들면 보인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 이런 명문고등학교들 같은 경우에 학교 이름을 가려도 알아주겠지 라고 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알아본 데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는 게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근데 전사고는 알아요. 대원외고, 민사고 다 압니다. 근데 그 외의 자사고들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후견과는 없어지고 내신의 위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의대 인기. 의대 인기는 높은데 의대 간다는 거 막을 재간이 없죠. 물론 뭐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영재학교 나오는데 지금 중학생 얘기입니다. 영재학교를 개편해서 영재학교 졸업생이 의대 갈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부를 적용한다. 영재학교는 지금 절대평가기 때문에 ABC로 나오잖아요. 대학교처럼. 그런데 영재학교가 의대에 진학하면 그 학생부를 일반고처럼 바꿔서 등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유, 별걸 다 막아요. 의대 등록금 내줄 것도 아니면서. 근데 의사는요, 저도 의사가 되고 싶어요. 왜냐면, 제 나이 또래 이렇게 현역서 일하기가 쉽지 않죠. 제가 79학번이거든요. 그러면 60년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한국 나이로 따지면 몇 살이죠? 60이 넘었어요, 그죠? 근데 의사들은 80이 넘어도 제가 언젠가 병원을 갔더니요. 웬 할아버지가 다 늙어가는 죽어가는 할아버지가 의사라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80이 넘었대. 제가 속으로 야, 참 의사니까 저렇게 하지. 근데 좀 있으니까 젊은 의사가 나오면서 물어보니까 이분이 아버지고요. 젊은 의사가 아들이고 병원을 물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바람직해요, 그죠? 그 의사는 눈만 제대로 보이고 손만 떨리지 않으면 평생 할 수 있어요. 나이 먹으면 요양병원에 가 있잖아요. 요양병원에 환자인지 의사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하여튼 가 있어요.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학생부 내용이 축소가 되면서 교과, 내신의 위력이 엄청 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선택과목 중요도 얘기. 그 다음에 독서기록. 독서기록은 수능에 반영 안 해요. 저 입시에. 그러면 저 어디다가 적어야죠? 세특에다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에서
전송평가도 위력이 크다는 것이고 진로선택 과목 이건 내 전공과 연관된 과목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요거는 반영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올해 전망이 어떠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뭔가 변명을 해야 되는데 변명할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EBS 퀴즈 보라고 제가 아까 한 얘기의 반복이니까 통과할게요. 이건 수능 시간표는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변화죠. 이거는 우리 애들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입니다. 뭐가 바뀌냐는 거예요. 이만큼 비교과가 간단해지니까요. 방과학계 반영 안 되죠. 영지학계 반영 안 되죠. 자율동아리 반영 안 되죠. 소논문 안 되죠. 개인봉사 안 되죠. 수상경력 안 되죠. 독서활동 안 되죠. 안 되는 게 많으니까. 그럼 천상 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볼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세특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특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세특을. 종합의견도 잘 써야 되고요. 근데 종합의견은 이제 고3은 바꿀 수 없죠. 이건 고2 단위까지 쓰는 거니까. 그래서 세특은요. 요거를 잘 여기다 별표해 놓으세요. 세특을 읽었는데 무슨 과목인지 모르면 올바른 세특이 아닙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 어떤 담임선생님, 근데 이게 냉정히 따지면 좋은 대학 가고 못 가고는 운도 있어요. 아래 황성하거나 어떤 운입니까? 담임교사 운. 담임교사를 잘 만나면 세특이나 이런 게 잘 나올 수 있고요. 담임교사 이상한 사람 만나면 망합니다. 저희가 보면 성적이 월등한데 세특이 엉망인 애들 참 속으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야, 얘는 교사만 잘 만났으면 정말 좋은 대학 갈 텐데. 근데 훌륭한 교사는 훌륭한 아이가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질문하고 그러면 성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여기다 또 별표하세요. 세특, 잘 쓴 세특과 못 쓴 세특입니다. 세특을 전공 보고서로 메꾸는 것은 안 좋다. 아니, 애가 수업 시간에 뭘 했나를 써줘야 되는데 그건 안 쓰고 얘가 쓴 보고서 내용이 어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얘가 수업 시간에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의 결과 얘가 어느 정도 성취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 그 아이가 쓴 보고서에 대해서만 잔뜩 언급을 하면 안 좋은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성적표 한번 보세요. 학습부. 내가 수업 시간에 뭘 했나를 썼나 내가 낸 레포트의 내용을 썼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세특은 내가 이 세특을 보고 사정관이 나를 보고 싶어 하면 좋은 세특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특을 제일 잘 쓰는 고등학교가 서울의 하나고등학교예요. 한번 하나고등학교 세특을 한번 구해서 보시면 아 이런 게 잘 쓴 거구나라고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이건 적으면 안 되는 것들. 근데 이걸 적어도 아이한테 피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적는 권한은 교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피해는 없어요. 1점은 통과할게요.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제일 좋은 건요. 우리 아이가 2024년 2월 20일 날 저녁 6시에 전화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 연세대학입니다. 합격했습니다. 등록하시겠습니까? 라고 전화 받는 게 그래야 꼴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면 진짜 기쁨 두 배예요. 왜냐면 요때는요. 학원 종합반 재수반 등록해서 다닐 때예요. 그러면 그거 딱 다니다가 당당하게 수업 시간에 교실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빠이빠이 나는 연세대학으로 간다. 오라 연세로 이거. 아유 그때 대박나죠. 자 지금부터는요. 3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행동 강령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행동은 뭐냐면 3월달에는
담임 교사와의 면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책, 선행학습 영향평가서, 요 책자가 중요합니다. 내일 모레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갈 겁니다. 저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거기에 작년도 문제에 대한 출제 의도, 채점 기준 같은 것들이 다 적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뭐 할 거냐라는 걸 제가 여기다가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미 설명을 아까 한 거니까 이건 통과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3월 달에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3월 달에 열심히 안 하는 놈은 나쁜 놈이죠. 그런데 애들이 실망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작년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 3월 시험을 죽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용기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고3 담임선생님들이 요즘에 그런 말 합니다. 3월 모의고사가 니네 수능 성적이다.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뭐 지랄 발광을 해요. 근데 그게 악담이 아니고요. 덕담이에요. 수능 성적이다. 3월 성적이 그대로 수능으로 나오면 그건 땡큐입니다. 대부분 3월보다 수능 성적은 떨어집니다. 왜 그러죠? 졸업생이 13만 명이 몰려오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월 12일 날 예정되었던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는 5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중간고사가 있죠. 이거 잘 봐야죠. 특히 학종이나 교과로 가는 애들은 중간고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 D-200이 있는데 4월 달에 또 중요한 사실은 각 대학에서 설명회를 많이 해요. 설명회는 꼭 가셔야 돼요. 송파구 설명회는 당연히 오셔야 되겠지만 각 대학교 설명회를 가시면 좋아요. 갈 때는 항상 녹음기 가지고 가, 아, 전화기에 녹음기 있군요. 가지고 가서 녹음해 오고 사진 찍어 오고. 왜냐면 이 실제로 대학교 설명회에 가면 성적을 공개하거든요. 나중에 온라인에 영상이 올라오는데 민감한 건 또 지우고 다 올라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시는 게 좋고 또 논술고사 보내드는 모의논술고사가 있는데 대부분 모의논술고사는 광클릭해야 되거든요. 온라인 신청이. 그래서 가능하면 모의논술을 신청할 때는 집에서 하지 마시고 PC방 가서 엄마들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주세요. 5월 달은 이때 애들이 제일 공부를 안 하는 달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공부 하도록 시켜주시고 쭉쭉 넘어갈게요. 설명회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달 모의고사, 6월 1일 날 모의고사가 정말 중요한 모의고사예요. 이거를 보면 거의 그 내가 무슨 대학을 갈 건지가 한눈에 나오게 됩니다. 6월 달 끝나고 아마 송파구청 설명회 할 때 오셔서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아마 유명하신 분을 불러오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한 번 강조해요. 오답 노트북. 또 하나 이제 7번. 이게 중요합니다.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학원 강사들이 또는 출판사에서 EBS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변형을 시킨 문제집을 출시합니다.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근데 아마 평가원 의도에 따라서 옛날에는 변형을 많이 했지만 이제 요번에는 변형을 조금 해서 문제집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걸 풀어보시는 것이 한결 좋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월보다 실제로 성적이 올라가는 경우는 2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떨어지거나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죠. 육모와 수능의 싱크로율이 매우 높다. 근데 모의평가를 보잖아요.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근데 해설 강의를 한 놈 것만 들으면 안 돼요. 한 두 분 거 정도 들으셔야 돼요. 문제 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거든요. 요즘에 과목별로 국어인 경우는 1등이 그 저 메가스터디의 젊은 친구 있죠. 강민철이라고. 이번에 1등이고요. 2등이 그 김동욱 이런 분이 있고 수학은 뭐 현우진, 정승재 영어는 이명학, 조정식 사회는 옛날엔 이지영이라고
여자분 있었죠. 그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점점 약간 내려가고, 임정환이라는 분이 다시 또 올라오고, 그 인간 강사들의 부침이 심해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수시 박람회가 있어요. 요거는 가능하면 갔으면 좋은데, 특히 고1, 고2도 여기에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엄마들하고 같이 가세요. 저기는 부스를 쫙 만들어가지고 상담을 해주는데, 어떤 대학은 애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번호표를 발행해. 상담해. 근데 어떤 대학은 교직원들이 앉아서 졸고 있어요. 이걸 애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면, 아,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한눈에 알아. 꼭 다녀오세요. 이건 통과할 거고요. 8월 달엔 드디어 이제 수능 준비를 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옛날에는 애들이 8월 달에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온갖 시간을 보냈는데, 올해는 그게 없으니까 수능 준비에 몰입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수능 선택 과목도 잘 골라야 됩니다. 잘못 고르면 지원도 못해.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요런 과들은요, 이거 서울대학인데, 요런 과들은 요런 과목 중에 하나를 골라요. 만약에 어떤 애가 생명과학 1과 지구과학 1을 택해서 만점 받았다, 걔가 서울대학 이런 과에 못 갑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물리, 화학 가운데 하나 이상 봐야 되니까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보내는 이과에는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미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정리해 놓은 거고요. 9월달, 이제 9월쯤 되면 이제 교실은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열심히파와 포기파가 나눠져가지고 교실 분위기가 엉망되죠. 이때 9월 6일날 모의고사가, 거의 수능과 이 모의고사는 성적이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더 이상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아, 여기 왜 이렇게 광고가 많으냐. 수시모집 원수협수 UA 어플라인. 절로 지원해야 한 명이 지원할 때마다 저희가 2,000원을 벌어요. 이건 이제 또 6월달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송방식에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되니까, 뭐 아까 한 얘기니까 통과할게요. 근데 이렇게 내면 가끔 상중하라고 나와요. 도대체 나는 중위권이야, 상위권이야, 하위권이야. 정리해 드릴게요. 수능 1등급은 상위권이에요. 2, 3등급이 중위권입니다. 4등급 이하가 하위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학, 영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 이때 이제 수능 시험 보는 날인 거니까 뭐 아직 멀은 것 같죠. 금방 다가옵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웠던 게 몇 년 전에, 걔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요. 시험 보는데 도시락에서 전화벨 울려가지고 떨어진 애 있었죠. 엄마가 애 도시락 써준다고 그러고 깜빡하고 자기 전화기를 도시락 주머니에 넣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전화기 없으면 전화 걸어보잖아. 울려가지고 이렇게 부정행위로 돼서 시험 못 봤죠. 근데 더 슬픈 것은 걔가 글도 올렸죠. 자기 때문에 방해받은 다른 학생들한테 미안하다고. 아, 애가 착해. 그래서 좋은 데 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건 뭐 아직 모르긴 했으니까 두었다가 나중에 읽어보시는데, 여기에 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똑같잖아요. 저는 위에 게 더 맛있고 밑에 게 맛없잖아요. 애나 우리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참고하세요. 그냥 12월달, 1월달, 2월달 뭐 늘 나오는 얘기니까 이거는 넘어갑니다. 혹시 제가 예상 시간보다 6분이 경과했는데, 이 책자는요, 버리시면 저를 버리는 겁니다. 꼭 가지고, 제가 재수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랑 인연을 맺으면 다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게 사실 큰일이거든요. 큰일 하셨으니까 아마도 어머님, 아버님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